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내려와야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나? 네, 라방이에요. 이에 뭐가 꼈어요? 아까 제가 초콜릿 칩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제가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화제 끝나고 나서 제가 라면 좀 먹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1700명? 안녕하세요. Hi everyone. 사실 제가 오늘 영화제, 춘사영화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카메라가 많이 비춰주지도 않았고, 뭐 상영 못하는 건뭐 그렇게 아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팬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아쉬워할까봐, 그냥 그런 김에 오늘 한번 라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으라고요? 밤샐래? 어떡해요. 기다렸대요? 맞아요, 기다렸어요. 오, 기대하셨나 보네. 아, 역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제 제 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는 거 예쁘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라방을 뵈서 반갑다고요? 저도 반가워요. 우리 마음속 대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전뭐 물론 받으면 기분 좋고 그렇지만 전 특별히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버티고란 영화가 그 진수 역할이 천우희 배우가 맡았던 역할의 슈퍼타잖아요. 그래서 분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른 후보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왔고 좀 역할들이 좀더 강렬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냥 가서 눈도장 찍고 오랜만에 행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온 거죠. English, please. Hey, how's it going? 개 잘생겼대. 감사합니다. 태우 수염도 멋지다고요? 수염을 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뭐 포샵하고 막 그러셨나요? 다음 생에 자기랑 결혼하래. 낀 머리 너무 좋아요. 유유. 낀 머리가 뭐지? 깐머리? 아, 깐머리. 깐머리. 예, 아까 제가 행사 갔다 오고 나서 아직 머리를 안 감아서 그냥 완전히 떡머리예요 지금. 차기작 소식은 아직 검토 중이고 얘기 중이에요. 예. 일단은 지금 제가 외국에서 찍다가 말았던 거를 마무리 촬영하기 위해서 한번더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지금 그쪽 제작사 대표님하고 우리 소속사 멤버들하고 우리 매니저들하고 소통 중인데, 이번 여름에 아마 한번더 나갔다 올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유럽에서는 이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앗두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걸좀 공식화 시키더라고요, 시스템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뭐한 자동차에서 달리면서 씬을 찍는다. 그럼 그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치팅하면서 한 사람만 들어가고 한 사람만 먼저 찍고, 그리고 이한 사람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뭐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친다면 내려서 바깥에서 대사를 쳐주고, 반대 씬 파트너가 차 들어와서 또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하이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로 만들려고 뭐 그런 거를 시스템화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분장팀이 하나고, 여러 가지 배우들을 그 분장으로 막 메이크업하고 하는데, 요번에는 한 배우의 한 메이크업 세트 따로 이렇게 제공해 준대요. 얼굴에다가 묻힌 분장이 안 섞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염되지 않도록 뭐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현장에서 원래 케이터링이 있는데 이제 케이터링도 없고 다어뭐 이렇게 포장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시락으로 준비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갔다 와도 이렇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제 머니게임 16부작 한 방에 다 봤다고요? 어우,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제 어깨 짐을 좀 내리라고요? 어깨 짐이. 어깨짐은 뭐 글쎄요, 책임감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뭐 헤쳐나가야 될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뭐 그게 짐이라고 전 표현하진 않아요. 도전이라고 생각하죠. 간헐적 단식 대성공? 저는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말 두 끼만 먹고 살거든요. 사실 요새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웃기는 거는 저는 머니게임 때보다 지금 쪄 있거든요. 카메라 빨리라서 그러는 건지, 머니게임 찍을 땐 지금보다 살이 빠져 있었는데 훨씬 더,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땐 훨씬 더 이렇게 도톰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몸이 더커 보이고. 사실 지금은 더쪄 있는데 살이. 더 타이트한 수트를 입고나 연기를 해서 그러나? 오늘 또 살짝 유진한답게 머리를 했는데, 이렇게 아까 쓰리피스 수트를 입어서. 태태오는 오 킹카? 킹카가 뭐지? 도톰도톰? 귀여워요, 도톰. 참 옛날에는 항상 컴플렉스였는데, 제가 몸이 도톰한 게 손도 좀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도둑놈 손이라고. 손이 커서 농구도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유도도 좀 했고요. 컴플렉스였는데, 그리고 한참 좀 모델 출신인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제가 제 몸에 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 나름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제 몸과 제 매력을 그냥 어필하기 위해서, 이것도 유일성이고 이것도 다 남다른 매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도톰 미쳐버려요. 유도네,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6살인가? 6살부터 한 2, 3년 유도했나? 어렸을 때? 정말 애기였을 때죠, 사실. 멋짐을 내려놔야 한다고? 멋짐. 아,
아이고, 농담 이해하기도 느천단호하게. 참 웃기네. 요리 잘하는 손? 이거 요리 잘하는 손인가? 취미가 요리지 잘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뭐 친구들이 오거나 뭐 가끔씩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그냥 혼자서 시도할 뿐이지. 내일 아침 메뉴 뭘 드시냐고요? 내일 아침?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오늘 저기 라따뚜이유를 만들었어요. 이제 촬영이 다시 생겨서 여름이니까 이제 뭐한 2, 3주 안에 나가겠죠. 이제 확실히 아직 날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좀 깔끔하게 먹기를 위해서 이제 집에서 또뭐막 만들어 먹죠. 그래서 오늘 춘사영화제 가기 전에 라따뚜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고,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조금씩 꺼내 먹으려고요. 그거 야채 베이스면 이제 단백질 베이스, 뭐 다른 거를 단백질 베이스를 뭐 다른 거를 꺼내 먹죠. 같이 뭐 계란 먹거나 뭐 두부 먹거나 뭐 닭가슴살인가 뭐 제가 만든 하몽인가. 안 돼, 나도 따라갈래요. 세상에 요리 천재인데 요리 잘하냐고? 요리 잘하세요? 저는 뭐 글쎄요,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좀 퓨전으로 나와서 제가 요리를 워낙 즉흥적으로 해서 어깨 진짜 미쳐버려. 내가 그렇게 넓나, 내가? 그렇게 넓어? 여기 주름에 끼우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이상한 막 이모진가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이렇게 끼워넣으려고 하세요? 1층, 3층, 4층. 지하 1층 주차장. 네, 제가 아까 바나나 초코칩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 또그 유기농 뭐지, 저거 땅콩 버터를 선물 받아서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뿌려서 같이 이렇게 떠먹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사실. 바나나 한 다발을 사 먹을 때, 특별히 지금 여름이니까 빨리 좀 물컹해지고 이렇게 잘 익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3개인가 4개를 먹고 나서 4~5개가 남으면 그좀잘 익은 거를 잘라서 얼려놓고 나서 빼서 블렌더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우유랑 뭐 같이 조금 넣고, 그리고 코코넛 오일도 조금 넣고, 그거를 갈아버려요. 갈아버리고 나서, 그러면 완전히 스무디 같은 그런 텍스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서 또 다시 빨리 얼려놔요. 아, 맞다. 초콜릿칩을 같이 섞어 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얼려놓으면 이제 가끔씩 땡길 때, 그냥 건강한, 아무 뭐 다른 이상한 뭐 케미컬인가 뭐 그런 거안 들어가는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혼자서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유튜브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유튜브요? 유튜브를. 그런데 해야 할 소통은 다뭐 인스타로 가능하잖아요. 유튜브는 사실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뭐 다른 분들이 막 블로깅도 하고, 근데 전 배우잖아요. 블로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단편 영화인가 뭐 그런 스케치 코미디인가 아니면 뭐 다른 뭐 덕질 같은 뭐 그런 블로깅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거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직업은 배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정도 안 보면 눈에 가시 난다고요? 아기 재워야 하는데 그 수가 없어. 요리 쿡방 브이로그? 요리 쿡방 브이로그? 글쎄요. 근데 요새 이렇게 많이 더워지다가 보니까 다른 날 전에보다는 다시 조금씩은 이렇게 나른해져서 하루하루가 한몇주 전보다는 많이 피곤하긴 하는 것 같아요. 몸보신을 잘 해야 되는데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여러분들도 좀 좋은 거를 많이 드시고 다니나요? 퇴근 후 힐링. 와, 지금까지 일을 하시고 지금 몇 시인데? 10시 넘었는데. ABCDFGH, I love you. Will you marry me? 뭐야? What is that? That doesn't even rhyme. It's just like, that's funny though. Yeah, a little bit tired lately because it's summer in Korea and it started getting warmer. So you feel kind of like, more relaxed, I think, and that's why. 제 바지 사이즈가 궁금하다고요. 전 34를 조금, 33이에요, 바지 사이즈는. 허리 둘레가 33. 태호님의 손민수가 되고 싶다? 손민수? 영화, 박제. 오 마이 갓. 그럼 다음 생에 유주 메리미? 우주 메리미라는 말을 하시려고 한가 봐요, 한국말로. 33 기억할게요. 손민수가 무슨 말이지? 내가 또 농담을 못 알아들었나? 손민수 하는데 손을 왜 보냐고 물어보네요. 다음 생각보다 먼저 줄 쓴다고. 따라쟁이? 아이고, 소파 위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아, 치즈 트랩에 나온 그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라고요? 못 봐서 어떡하지? 치즈 인더 트랩? 티오의 행복? 웹툰 드라마 손민수 뭐 그런 캐릭터가 있나 봐요? 지나갔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한다고? 아, 그렇구나. 불난다고? 아, 이거 불나는 거 아니고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틀어놔요, 가끔씩.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없는 그 장작 그런 파이어플레이스라고 있잖아요. 파이어플레이스를 테레비로 틀어놓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LP를 듣고, 아, 요새 팬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신 LP들이 많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LP를 잘 듣거든요. 이렇게 틀어놓고 LP를 듣고 뭐 릴렉스 하는 거죠. 에이에스엠알을 좋아하냐고요? 제가 한동안은 인스타에서 그 에이에스엠알을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챙겨봤어요. 재밌어서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런데 너무 볼 때마다 음식이 땡기니까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막 맛있게 먹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보다가 참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을 안 찌시고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오시엔에서 레토 보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불 붙였어요. 예. 먹방 보고 배고파요, 전. 팬미팅. 네, 언제 할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회사랑 얘기를 해. 어? 팬들을 위해서 아무나 이런 소통을 할수 없는 건데. 인성도 최고? 연기도 최고? 스타일도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음이 이상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막 편집하고 올렸더라고요. Turkey, hey Turkey, how's it going? 최고, 유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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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목소리도 좋아. 고치지 마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라이브 처음 들어오셨다고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Hello, Malaysia. How's it going? I never visited Malaysia. I hope I can go someday. I would love to go. I've been to Indonesia, I've been to Bali, I've been to Thailand, I've been to Vietnam. I love Southeast Asia. 오늘 하루의 피로가 이렇게 풀리다니 다행이네요. Hey Indonesia, how's it going? 2,000명 돌파? 2,019명이네요, 지금. 모모들. 에이, 오늘 밤샌 거 아니에요. 한 시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어차피 이거 라방이 한 시간 넘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우리 영어 외모 성격 다 100점? 아, 감사합니다. Do I like Turkey? Yes, I visited Istanbul before. I really loved it there. You remember your fans from Thailand? Yes, I know. Oh, hi. Yeah, I remember you, Jill. Jill? Yeah. How are you? Oh, Saudi Arabia's now. 아, 이거 참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지금 들어오네요. 인사하러. 라방 1시간 제한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1시간 좀 넘겨야 되겠다. 한번 봐봐야 되겠다. Do you have
enough rest these days. Yeah, kind of. I'm still very exhausted. Always working. I never get enough rest somehow, but that's okay because I'm working. It's so hard to work these days. I mean, I'm really grateful and thankful and appreciative that people give me jobs. 안녕하세요. Hello from Ulsan. 안녕하세요, Ulsan. 제로님. Oh yeah. Hi, Jerome. 그러면 1대1 한번 해볼까요? 해요, 말아요. 하지원님이랑 드라마는 잘 어울리시, 제가 이미 하지원 씨랑 했는데. 어떡해. 초콜릿이란 드라마를 못 보셨나 봐요. 아쿠스틴타 커무? 잘생겼다. 하지 마, 라방 하지 마. 하세요. 1대1 하지 말아요. 하세요. 공포 1대1. 왜 공포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리퀘스트가 많아지네. 한번 봐볼까, 그러면? 해보자, 한번. 오케이, 한번 가보자. 기준 없이. 항상 로또예요, 이게. 아이오테 J 2000. Hello. Hello.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또 깜짝 놀랐네요. 외국 사람인 줄 How are you? I was알아서. surprised when you invited me. So you're a foreign fan. What? Oh, where are you from? From Jordan. I've been with you before, actually. Oh, from Jordan. Oh, we did one-on-one before in another Q&A. Yeah, you remember? I remember one thing from Jordan, so that must have been you. Really? Yeah. Actually, I've been here with you guest in life before, me and my cousin. Oh, You okay. remember? Yeah. I vaguely remember. What? Do you have any questions? Actually, a lot of questions, but when I'm with you here now, I'm nervous. I forget it all. 세상에. 지금 요르단에서 어떤 팬분이 신청해서 이렇게 당점을 맞았는데 옛날부터도 한번 이렇게 당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생각하는데 딱 당점을 맞으니까 갑자기 질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요르단 팬분. Anyway, so Maybe I can ask you, like, what's your next project and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Okay, so 지금 다음 작품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하고 뭘 하고 있는지 묻네요. Okay, so I have to go back to Europe to work to finish a project that I haven't been able to finish yet because of Corona. But I got the call lately and we are trying to figure out the dates when I can go back. But I'm probably going to be in Belgium over the summer for 1 month for working on a new TV series. And Oh, we're excited for it. that's basically it. Yeah. Yeah. And I don't know what to say. Actually, I was surprised. It's But okay. here the Arab fans are Thank you for saying, tuning what? Sorry? in. Thank you for tuning in. Thank you for following. Of course, we love you so much. It's okay. Oh, thank you. All right. Bye. 안녕. 안녕.자, 그래서 아까 이분이 지금 질문하셨던 거는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다음 작품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유럽에서 촬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마무리 못했던 거를 지금 데이트를 언제 돌아가야 될지 데이트를 지금 같이 얘기 중이다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해볼까요? 누구랑? 리퀘스트가 계속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갑자기 제가 누구를 막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렉이 심하네요. 아, 그래요? 400명이 도망갔대요. 그러나요? 다시 700으로 올라오네요. 자, 한분더 한번 선택해 볼게요. 랜덤. 랜덤으로. 누구지? 누굴 골랐는데 바로 취소됐나? 아, 태국 사람이 오셨네. Hey, hello from Thailand. 사와디 캅. 캅쿵 캅. 라가즈 마이 페이버릿. 봉주.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시네요. 나 신청 안 했는데 왜 긴장돼? 그러게요. 신청도 안 했는데 긴장이 왜 되죠? 자, 다시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요. 누가 이건 누구지? Have the silver, have the silver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굴 숨기시네요. 네, 질문이 있어요. 어디에 계세요? 저 지금 자취방에서 과제 하고 있었는데. 과제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라방을 보신 네.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라방 덕분에 엄청 힐링했어요. 힐링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아, 어떡해. 무슨 과제를 써요? 뭐에 대해서 써요? 국어에 저도 요새 스피치를 연습하면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떡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질문. 아니. 아니. 특별히 없으면 그냥 네네, 다른 분? 인사로 그냥 이렇게 반가운 인사로 끝내야 되겠네요. 네, 혹시 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Have the silver? Have the silver였나? 네, 은빈이요. 은빈 씨, 네, 은빈 씨, 과제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あ、재밌다. 과제 쓰시다가 이렇게 나가면 되네.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여기 메인 라방에다가 질문도 하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녹는다, 녹아. 유유. 은빈아, 축하해. 다른 팬 여러분들, 은빈 씨한테 축하 말씀을. 그쵸. 소리 지르는 거 귀여웠어요. 그러긴 해요. 하하, what's with the sound? What sound? Need subtitles, I know. Oh, Urban Fakir, you're the guy that I watched doing the Buttercup Dance Challenge, and I did it myself. Nice to meet you. Thanks for coming in. Your smile is blessing. Thank you. Good day. 오늘 야식도 안 드시나요? 오늘은 안 먹으려고요. 저녁에 라면 먹어서, 라면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지금 좀 자제해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요? 사실 집이 제일 좋은데,
저는 산을 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냥 산에서 산책하는 아니면 산에서 조금씩 운동하는 거. 제가 남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특별히 저기 성곽 옆에 있는 그 계단길이 힘들면서도 재밌거든요. 뷰도 좋고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다녀요. Nice to meet you. Dance was so awesome to watch. Thank you. You're perfect. Oh, thank you. That's so sweet. Bungeoppang을 어느 부분부터 먹냐고요? 저는 뒷부분을 먼저 먹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더 바삭한 것 같고. 삼각형인 모양, 꽁지? 다른 유명한 산들도 가보셨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덕유산을 자주 갔었고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어디지? 저기 관악산을 자주 갔다 왔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옛날엔. 관악산을, 사당역, 2번 출구인가? 3번 출구인가? 사당역에서 내려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4시간 코스인가? 정말 힘든 코스예요, 그 코스가. 그리고 한 4, 5시간까지 산 위에서 막, 운동하다가 인덕원역에 내려왔어요. 안양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양까지 산을 넘기면서 걸어갔던 거죠.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다칠까봐 제가 이제 책임질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렸을 땐 많이 그렇게 다녔어요. 연주안, 네, 맞아요. 나중에 꼭 지리산도 가보세요. 네, 지리산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쪽도 맛집들도 많잖아요. 부산 여행 가보셨냐고요? 네, 가봤죠. 부산 영화제도 자주 갔고요. 그냥 여행하러도 다녀봤고요. Hey from Indonesia, have you ever come to? Yes, I've been in Bali before. 죄송합니다. 요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냐고요? 요새? 사실 IPTV를 키면 좀 선전들이 많이 뜨잖아요. 넷플릭스는 다 공짜로 보는, 뭐 공짜는 아니지만 물론 매달마다 저 돈을 내고 보는 거지만 그래도 또 따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 IPTV에서 나오는 선전들 보면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막뭐 씨피버 뭐 이런 거 뜨고 또뭐 뜨지? 막 씨피버 왜 그거밖에 생각 안 나지 지금? 뭐 다른 공포 영화도 있어. 여름이니까 좀 공포 영화 또 땡기더라고요. 액션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싶고. 등산은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죠. SY by Winter. 넷플 추천해달라고요? 최근에 재밌게 본건 저번에는 Into the Night를 추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많이 했었으니까, The Last Dance, The Last Dance, 그러니까 마지막 춤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90년도 마이클 조던에 관한 그 전성기에 관한 다큐예요. 그런데 그 다큐가 그냥 농구를 좋아할 사람들을 위한 다큐가 아니고요. 한 농구팀이 5명이고, 멤버들이. 그리고 각 멤버가 여러 가지, 뭐, 역할들을 해야 하거든요. 뭐, 마이클 조던이 진짜 농구계에 완전히 그 천재라면, 거기에 또 어떤 수포터, 뭐, 조연 역할도 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뭐, 감독님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청소질 일 같은 그런 역할도 해야
해줘야죠. 뭐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하고 수비를 해주고, 그리고 뭐 어떤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큐를 그 기승전결을 너무 잘 짜놨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빠 언제 주무세요? 안 졸려요? 전 아까는 킬 때는 조금 피곤했는데 또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니까 조금 잠이 깨네요. 에너지가 생기고. 태우님 추천하시니까 꼭 봐야 돼요. 그래, 봐라. 맞대. 그 조던 더큐가 존재. 네, 킹덤 다 봤어요. 킹덤도 재밌었어요. 못본 사람들은 스포일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장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대 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장면. 오늘 밤안 새요. 저 자야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전에 또 오디오북 듣던지 뭐 아니면 뭐 드라마 하나 보던지 이렇게 영화 하나 보던지 자야죠. 그렇게 보면서. 반말하는 게 설레다고? 반말하면 왜 설레지? 그럼 계속 반말로 할까?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예의 바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모들 불러드렸어요. 안 돼. 이유 뭐가 안 돼? 몇 시에 자요? 요새는 그래도 좀 일찍 자는 것 같아요. 한 11시, 12시? 12시? 최근 며칠 동안 왠지 모르게 막 아침 8시, 6시 막 이때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부터 커피 마시고 운동하고 신화를 읽고 그랬어요. 박력보소가 뭐예요? 반말해주세요. 반말해야 되나? 반말을 왜 좋아하지? 니네들이 왜 반말을 좋아하지? 뭐가 안 돼? Hi Teo, you will always be an inspiration to many others. Thank you. We'll always admire your hard work. Get some rest soon. Thank you so much. 그냥 반말을 할까? 그러면? 자, 다음 질문. 질문 없으면 1대1로 또 누구를 한번 해볼까? 그냥 막? 자, 로또 누가 당첨됐습니다. 누가 됐나? 소에 서주스? 서주스? 무슨?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얼굴 나와요? 얼굴이 안 나온대요. 왜안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뭐가 느린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 지금 베란다에 있어요. 아, 베란다, 어떤 도시에 있는데요? 저요? 도시요? 저는 네. 전북에 살아요, 전북. 전북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전라북도란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 왜내 얼굴 네, 안 그러니까 나오지? 전라북도. 아직도 도시를 그런데 얘기를 안 하시네요. 왜 그러지? 어쨌든 여기, 반갑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네, 그 질문 있어요? 아, 사랑은 질문. 질문이 아니죠. 아, 질문만 해야 되나요? 아, 또 질문 있어요. 만약에 네. 길에서, 네. 지나가다가 제가 최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네. 오빠, 한 번만 안아볼게요 하면 안아주시나요? 저는 안 안을 건데, 제가 안음을 당할 순 있겠죠? 그럼 저 구치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흥분이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갈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저 그리고 신고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진 않아요. 공인인데 무슨 신고는 무슨. 아, 어떡해. 진짜 네. 충격적이다. 내 네. 오빠하고 통화를 하다니. 아, 오빠, 저도 한 마디 해주세요. 저 내일 시험 보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됐고요. 저한테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한테 공부하라고 채찍질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제 이름은 서주하고요. 네. 그리고요, 저한테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백수로 서주아 살면 씨, 공부 좀 되냐고. 해요. 아, 좀 세게 공부를 좀 해요, 말해주세요. 서주아 씨. 조금 세게. 공부 좀 해라, 어? 연기를 시킨다. 너 연기를 평생 시켜. 백수로 살 거냐? 이렇게 해주세요. 주아야, 이렇게 예. 살면 안 되지. 공부를 안할 거야, 똑바로? 이 예. 시간에 누구 연예인 누구를 보고 뭐 라방을 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해, 알았어? 진짜 타격감이 열심히 너무 하고. 타격감이 좋겠네요. 하나도 없다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신인상을 못 받지. 참,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막 나쁜 사람이 된것 같네. 아이고,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제가 나갈게요, 공부하시라고. 그러면은 저 내일 시험 보는 거잘 미안. 그냥 끊어버렸어. 아이고, 어우, 강하다. 아우, 식은땀이 나네. 오케이. 헐, 다들 같이 웃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칼 같다. 그쵸. 가차 없다? 가차가 뭐죠? 가차? 아,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구치소 간말 웃겨서 맞아요. 저도 어디서 옛날에 읽었는데 저를 저기 인스타 스토리에 태그를 달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농담으로 한 분들이 계시던데 재밌어요, 얘기가. 주접킹. 맵고 끊임이 확실하다. 네, 맞아요. 그런 건 확실해요. 눈치껏 알아서 끝내지 않으면 전 그냥 확 잘라버려요. 그래도 기분 안 나쁘게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방금은 공부하셔야 되니까 제가 잘라드린 거예요. 공부하셔야 되니까. 내일 때문에. 신청이 계속 올라온다, 이제. 나한테 막 연기를 시키려고 하나 봐. 그때 라디오 방송 때 그렇게 시켜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러지?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아는 누나하고 같이, 옛날에 국어, 대학교 때 국어를 공부하셨던 누나랑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말 안에 뉘앙스들, 그리고 호흡법, 창법은 아니죠. 창은 노래니까 호흡. 그러니까 대화할 때 하고 스피치할 때, 대사를 외울 때 어떻게 호흡을 해야 그 외국스러운 감수성이 올라오지 않고 좀더 한국적인 말투가 어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복식 호흡을 해서 감정 표현했을 때 너무 막 크게 해서 그거를 좀 다듬고 있어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왜 못해요? 잘 하시는데. 노력하는 거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반말 해달래. 맞아요.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건 난로 영상을 켰어요. 위에는 조명이고 꽃 모양 조명.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수염 잘 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아, 제가 아침에 면도를 했고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조금 낫네요. I love you too. You thank you. 자, 그럼 다시 한번 1대1 한번 찾아볼까요? 질문 안, 아, 여기 질문 있다. 근데 진짜 뜬금없는 조명 청소를 어떻게 해요? 뜬금없는 조명 청소? 조명 청소? 조명 청소를 뭘로 물티슈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윈덱스 같은 거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가끔씩 충청도 사투리가 나온다고요? 그런가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자카르타, 헬로. 포마드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포마드보다 왁스하고 스프레이로 마무리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헤어샵의 실장님이. 1대1 이제 즐기게 돼요.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요? 서울에서요? 전 남산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맛집 리스트를 제가 올릴 거예요. 지금 작업이라고 할까? 천천히 제가 시간 될때 조금씩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좀 유명하지 않은 맛집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사진에 올렸던 통큰 칼국수 집이 있는데, 그 통큰 칼국수 집에서 비빔면을, 칼국수 비빔면을 꼭 드셔야 돼요. 보광동에. 그쪽으로 제가 가끔씩 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종종 제가 좋아하는 유명하지 않은 맛집들을 좀 리스트를 10개를 만들어서 나중에 스토리에다가 올려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좋아해서 다니는 거니까. 최종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 막창 드시러 오세요. 아이고, 가고 싶은데. 사실 지금 같은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게 맵고 시원한 거를 막 먹는 게 좋잖아요. 제가 비빔국수를 전체적으로 좋아하고, 냉면도 좋아하고, 정지화면 아님. 내 질문을 하나도 안 읽어줘서 서럽대요. 그런데 이거를 읽는 내가 뭐지? 질문을 못 읽고? 그냥 질문 못 읽어서 서럽다는 거를 읽고? 어떡하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참 타이밍도 운인 것 같아요. 내 눈이 이 질문 딱 만났을 때. 봐, 신림동의 미림, 여고 근처에 미림 분식 맛있어요. 미림 분식. 시림동에 미림 여고 근처에 미림 분식이 맛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름엔 냉면. 알레르기는 없냐고요? 가끔씩
그 봄에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좀 눈이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삼청동 수제비 이대 삭떡볶이 먹어주세요. 추천들이 막 들어오네. 금이랑 은 중에 뭐가 더 좋냐고요? 전 은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은 색깔이 더 좋아. 제가 끼고 다니는 반지도 은이잖아요. 제가 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레이벤은 금테였었구나. 그건 또 그러네. 쓰는 건 글쎄요. 근데 그게 뭐 하나를 확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금색 디자인과 은색 디자인이 어울릴 때도 있고 안 어울릴 때가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옷차림과 그 모든 조합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다딱더 좋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제 레이뱅 안경이 그게 만약에 은으로 나왔었다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순이네. 아, 여러분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면 렉 걸린다고? 와, 사람들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지? 하트를 많이 누르면? 제가 막 옆에 하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인스타에서 뭐, 그 데이터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건가? 아무튼 고맙습니다.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서. 요즘 듣는 음악이 궁금하다고요? 저는 사실 팬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들어요, 요새. 그냥 조합이 너무 좋아요. 취향이 너무 좋고요. 예, 네,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아, 그리고 두오인데, 전자음악 하는 두오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었던 두오가 더 블레이즈라고 더 블레이즈 BLAZE. 근데 그 두오가 전자음악도 하고 자기만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뻑 갔어요. 너무 멋있어서. 너무 연출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더 블레이즈 음악 듣는 거보다 그 뮤직비디오 보는 게 무슨 단편 영화 보는 기분이라 음악은 그냥 그 단편 영화를 이렇게 상기시켜줘서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됐지, 그 음악뿐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룹에. 더 블레이즈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Tell why do you ignore comments? I don't ignore comments. I'm focusing on answering the questions that I'm reading. 일렉 좋아요? 네. 전자음악, 일렉트릭 음악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요, 저는 사실, 다양하게. 막 옛날 올디도 좋아하고, 뭐, 전통 가요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독일에서, 25초가 남았다고 떴네요, 지금. 아, 이거 1시간 제한이 있나 봐요. 끊고 다시 들어올게요. 잠시만요. I'm gonna be right back. 거의 다 들어왔네. 1700명. 다 같이 나갔다가 다 같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인스타의 룰을 어기네. 어쨌든 간에 제가 어렸을 때, 농구하면서, 길거리 농구하면서 좀 힙합 문화를 많이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 뭐, 난민자들, 뭐, 이세들, 독일 친구들, 뭐, 정말 많은 문화에서 같이 이렇게 친구 애들이랑 모여서 길거리 농구를 해서 좀 힙합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2,000명 넘었네요. 와우. 맞아요. 그래서 저도 힙합 춤을 좋아해요. 힙합. Thanks for being in touch with your fans. Thank you for being my fan. Thank you. Why don't we see you on screen so much? Because I haven't had any new work out yet. I'm working on a few new projects at the moment, though. Wow, 내가 힙하면. 근데 힙합뿐만 아니라 진짜 전자음악, 엘렉도 좋아하고, 재즈 음악도 좋아하고, 뭐 옛날에 좀 괜찮은 락 가수들도 좋아하고, 얼마 전에 어떤 팬분이 제프 버클리라는 앨범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Cigarettes After Sex이라는 밴드도 있고, 그건 좀 잔잔한 인디 발라드 가수라고 할까? 좀 힙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뭐 텀 미쉬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he Blaze도 좋았었고요. 항상 달라요. 그때그때. 팬들이 붙여준 별명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유다정밖에 없네요. 유다정. 유다정이 좀잘 굴리잖아요, 입안에. 유다정.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말하기가 편해서. 맞아요.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서 다른 음악이 좋아요, 저도. 존 레전드도 좋죠. 유다정, 크크크. 유다정 좋지. Hi, Indonesia, hello. Yo, sweet. 심각하네, 잘생겨서. 오케이, 다시 한번 1대1 채트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 될 건지 다시 한번 그냥 룰렛 하듯이 지금 나도 몰래 딱한 사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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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스님 누구지? 안 들어오시네. 여보세요? 헬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깜짝 놀랐네. 네. 전 원래 그래요. 제가 라방을 이런 스타일로 해요. 제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조금 이렇게 좀 깜짝 놀리킨 행사를 하는 거를 좋아해서. 반갑습니다. 네. 저 사실, 어디 계세요? 지금 방에 있는데, 네. 저 사실 유태호 씨 이거 라이브 방송 처음 보거든요, 오늘.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그 운동은 얼마나 네. 하시나요? 얼마나요? 한번할 때요? 네, 하루에. 하루에? 제가 하루에 운동하러 간다, 마음 먹고 가면 2시간 해요, 적어도.
아, 뭐등 운동도 하고 제가 한, 불크업도 하고. 예, 한 30분 동안 제가 3, 40분 동안 그냥 몸 풀기를 위해서 좀 조깅을 천천히 러닝을 하고 그리고 헬스 끼고 있는 데까지 제가 남산에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글로 가서 남산에서 또 헬스 끼고 있는 데서 헬스 한 1시간 하고 그리고 또 러닝하면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마무리는 스트레칭. 그렇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해요, 항상. 아, 그래서 그 몸이 유지되시는구나.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헬스하고 운동을 시작한 지 제가 15살 때 시작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농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2달 넘게 쉬어본 적이 있어요. 제일 오랫동안 쉬었던 건 2달 쉬었던 거고 그리고 항상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될수 있으면 3번씩 그렇게 항상 운동했었던 규칙이 있어요. 그냥 생활 습관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멋있네요. 아니, 그, 뭐, 멋있는 것보다, 땀을 안 내면 몸이 막 근질하고 좀 답답해서 땀을, 그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땀을 낼때 노폐물이 나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개운해지죠. 예, 개운해지고, 잠도 잘 오고, 입맛도 돌아오고, 그래서 땀 빼고 운동하는 거를 기분 좋아요. 될수 있으면 숲속에서. 저 근데 혹시 마지막으로 독일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오늘 밤잘 자. Schlaf gut heute Abend. 오, 멋있네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틀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차기작 잘 챙겨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고맙네요. 그런데 살짝 방 불을 안 켜고 계시고 조금 목소리가 졸리셨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하셨나? 그리고 제가 처음 제 라방을 보신다고 해서 제가 어떤 스타일로 라방을 하는지 모르셔서 좀 놀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하다가 막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깜짝으로 제가 그런 이벤트를 하거든요. 바로 다음 분 넘어가시죠?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해볼게요. 누가 당점이 되나 한번 보자. 누가 됐나? IBWPY. 이거를 발음 어떻게 해야지? 입 V?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선풍기 때문에. 어디 분이세요? 네. 아, 어디 분? 아, 저는 대구에 대구요?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우님 금요일이라서 한 주가 이제 끝났는데, 네. 오늘 금요일 잘잘수 있게 혹시 노래 짧게 한 소절 살짝 끊어진다. 레크가 걸린다. 어떡하지? 금요일인데, 네, 끝났는데, 네. 한주 이제 고생했다고 위로할 수 있는 노래 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어떡하지? 안 들렸다. 끊어져서. 아이고, 어떡하죠? 다시 한 번. 아, 노래 한 소절 노래 부탁드려요. 한 소절 부탁드린다고요? 네. 뭘 부르지? 어떤 스타일 노래를 좋아하세요? 전 잔잔한 팝송 같은 거 하나 불러주실 팝송? 수 제가 있으세요? 제일 약한 거 팝송인데, 그래도 재즈곡을 내가 아는 거를 하나, 한, 한, 한 줄만 불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My funny Valentine, sweet comic Valentine.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얼마 전에 책, 그 영화를 아, 그래요? 그거 봤거든요. 이선 허크 나오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 노래가 엄청 좋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 영화 추천 하나 드릴게요. 예. 저기 그 옛날에 매트 데이먼하고 주드로가 저기 미스터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챗 베이커도 네. 너무 훌륭하지만 매트 데이먼이 이 곡을 네. 불렀거든요. 영화 안에서, 영화 속에서.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영화도 네. 재밌지만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재즈 네.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노래 연출 연기 시키는 거 제가 막 당황하네요. 아유, 오케이, 그래도 해야지 이번에. 아이고, 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서명. 스릴러 놀랐다. 바보. Any thoughts of being an idol? I'm not an idol. No, I'm just an actor. 오늘 최고의 라방이래, 유유. 아이고. 그런데 이제 딱 15분만 더 할게요. 이제 11시 반에 끊을 거예요. 벌써 1시간 넘게 했는데 저도 살짝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서 좀만 더 하다가 끊을게요. 영화 치인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헐. Love you and chocolate. Thank you.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노래 제목이 My Funny Valentine. My Funny Valentine. 엄청 유명한 재즈곡이에요. 재즈 발라드죠. 네. 편곡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처음에 왜 이렇게 흐리지? 괜찮아졌나? 오케이. 그 매트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미스터 리플레이라는 영화 속에서 봤는데 아, 진짜 영화도 너무 좋고 스릴러지만 좀 재밌는 스릴러예요. 좀 심리 스릴러라고 할까? 예. 네. 어쨌든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My Funny Valentine. 네, 맞아요. 리플레이 재밌죠. 영어 선생님 해달라고요? 사실 제가 무명 시절 때, 조금씩, 알바비를 조금씩 벌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회화를 했는데,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래서 시스템도, 성은 씨 들어오셨네요. 다음 달에 CGV에서 리플레이 상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와. 근데, 극장 가기가 지금 사실 마스크 착용해서 영화를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조심해야죠 극장은. 그래도 뮤지컬 보러는 다 다니더라고요. 네, 관객 여러분들이 뮤지컬이 더 쾌적하나? 개념은 똑같은 개념인데 사실. 어쨌든 네, 리플리가 좋은 영화죠. 네. 태양은 가득히 위험해요. 유유, 네, 위험하죠. 조심해야 돼요. 태호 선생님.
번만 더 해요. 1대1. 그럴까요? 1대1. 1대1. 계속 사람들이 1대1 얘기하는. 그래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이후에. 룰레트 형식으로. 누구야? 스텔라 심? 스텔라 심917? 917 스텔라 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름이 스텔라 씨네요. 스텔라 왜 영어 이름으로 골랐어요? 안녕하세요. 아, 제 성이 S로 시작해서 스텔라로 지었어요. 아, 괜찮네요. 네, 어디 저도 계세요? 외국, 저 지금 한국인데, 저도 외국에 오래 살았거든요. 네. 아, 그러셨어. 외국 어디서요? 저 상하이에 있었어요. 상하이. 네. 상하이. 네. 혹시 저도 몇년 가보셨어요? 전에 상하이에서 저기 단편 영화 찍으러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도시가. 네. 네. 그러면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 중국어를 좀 해야 되나? 중국어 할줄 아세요? 뭐야? 사실은 작품을 위해서 외우고 그거 말고는 몰라요. 워시 아. 한국어 이런 거. 우와. 신기하시네.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은 어디세요? 지금은 어디 저기? 지금은 졸업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 계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네. MBTI라고 아세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팬 여러분들도 많이 멘션은 하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다음번에 MBTI 하셔서 알려주세요. MBTI를 해서 알려달라고요? 네. 제가 사실, 그런 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저를 스스로 어떤 예를 들자면 뭐 그게 뭐라고 하지? 뭐 별자리, 사주하고 뭐 심리 뭐 이런 거를 어디에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되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네. 왜냐면 직업이 배우이다가 보니까 네. 하나에다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단정을 시키는 게 제가 스스로 저하고는 제가 자유롭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네. 하나로 하는 게 계속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다양성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MBTI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요? 형태가 16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제가 한번 그냥 MBTI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테스트는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태호 MBTI 큐트잖아요. 안 맞던데요? 어떤 분은 안 맞다고 또 말씀하시네. MBTI 큐트.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제
제 캐릭터인가, 제 운명인가, 뭐 이런 거를 맡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운명을 만들고 제가 제 성격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누구보다 제가 제 성격을 아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뭐 어떤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가 제가 조금 저하고 좀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왜 궁금해 하시는지는 이제는 알겠네요. 제가 옛날에 어떤 가게에서 일했을 때, 그 가게에서 손님들을 세 가지 형태로 파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세 가지 형태가 머리파, 장파, 가슴파래요. 머리파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고 걱정을 많이 하고 미래에 계산을 많이 하고, 장파는 현재 사는 분이시고 지금 감정이 가는 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슴파는 좀 과거에 사는 분이고 좀 멜랑콜리하고 좀 낮에 막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꿈을 꾸는 뭐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실 때 어떤 파를 파악을 빨리 하면 거기에 맞춰서 소통하면 성공적이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5대 5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는 어떤 형태의 시스템인가 어떤 테스트를 개입을 시키면 맞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반은 정말 인간성과 직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많이 피해요. 배우 지망생인데 조언만 하나 해달라고요? 저는 글쎄요, 저도 아직도 작품 할 때마다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냥 꾸준히 해야 하는 거는 그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저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사람의 얼굴, 뼈, 구조, 형태, 느낌, 생기는 게, 그리고 말할 때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까지 그런 에너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내 타입을 잘 파악하고 내 타입에 맞춰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객관성을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를 잘 알고 꾸준히 하는 거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솔직하는 거. 저도 많이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 게으름이 들킬까봐 이제 씩씩하게 살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죠. 어쨌든. 친구처럼 다음날 반말로 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편하게 안 되네. 왜 그러지? 코가 진짜 귀엽게 생겼다고? 코가? 이뻐 본받아서 하루하루 괜찮은 사람이 될래요. 아이고. 단단하고 단호하고 솔직한 태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더 귀여워요. 주름도 멋있다고요? 야, 뭐 주름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I can't understand what you say because I can't speak Korean. I'm sorry. Where are you from? Who is it? Istrix Oppa? Istrix Oppa?
Hi from Brazil. I love your work. Thank you so much. Wow, I have fans in Brazil. 오빠 응원합니다, 모모들. 열심히 살아라. 모모들아,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죠. 사실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죠. 뭐 그게 열심히 살던 게으르게 살던 그냥 자기랑만 편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편하면 끝이에요. 그게 최고죠. 뭐 그게 욕심이 있던 없던 무슨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뭐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욕심 없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팔자가 좋은 거지. 방금 삼촌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태우님. 태우님 라이브를 처음 본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 적당히 살고 싶었는데. 네, 두라믹스. 두라믹스 씨, 편안하게 사는 게 맞아요. 유명 언니야? 유명 언니 무슨 말이지? 팔자가 좋은 거지. 한국말로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팬 여러분들 때문에. 모모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 Thank you so much to all my fans. 이왕에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지만, 그거를 알아봐 주신 우리 모모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my fans from abroad that discovered my work. Thank you so much. 정말 고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또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스스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태우고 복지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광고 하나 찍었는데 뭔지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거예요. 한번 두고 봐요.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달에 공개될 것 같아요. 아, 말은 안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후시 녹음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너무 뿌듯해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그래도 평균 안전한 1,700명 정도 오시네요. 이렇게 갑자기 라방 하면. 제가 예고 라방 했을 때는 거의 6,000명이었는데, 아이고, 피곤하니까 발음이 꼬이네. 아마 6,000명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눈물이 나요.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커피? 네, 커피 좋아해요. 지금 커피 마시면 안 되지. 지금 마시면 또 밤새요, 전. 아침에만 커피 한잔 마시고. 발음 꼬인 거 너무 큐트? 아, 저만 가슴 치고 있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adly, you can't understand Korean language. If you have any questions in English, I can answer like a few last questions. 형, 너무 좋아요. 굿밤, 좋은 밤. 왜 벌써 피곤해요? 몰라요. 저 오늘 영화제 갔는데, 나름 긴장 좀 해서 갔지만, 물론 상은 안 받았지만 뭐 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실상 제가
천우희 배우의 서포터로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차려입고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긴장 나름 했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긴장이 풀려서 라면 두 개나 끓여 먹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었고,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쉬워할까봐 제가 나방을 이렇게 한번 켰습니다. Any projects abroad in the near future? Yeah, I'm going back to Antwerp in Belgium. I think next month, or yeah, next month, and I'm gonna finish shooting a TV series. 이번 우리한테 대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윙크로 마무리 부탁이요? 그래 볼까요? 그럼 그냥 윙크로 마무리 할까요? 알겠습니다. Every single tail. 팬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Good night. 좋은 밤.